자, 원의 성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단원의 제목이 원과 직선인데, 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원과 현에 관련된 성질과, 원과 접선에 관련된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용어를 좀 모르실까봐, 정리 몇 개만 하고 우리 얘기 좀 해보자. 3학년 도형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도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3학년 도형보다 2학년 도형이 더 어려워. 니네는 더 어려워졌어. 이유는 피타가 내려가서. 원래도 2학년이 어려웠어. 경우에서 닮은 터나왔잖아. 맞지? 어려웠잖아. 개고생했잖아. 피타까지 있었으니.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상해졌어.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학년 게 너무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얇죠? 몇개 없어, 책이. 그래서 금방 끝나, 이거 사실. 자, 어쨌든 여담이고. 중 2학년 거랑 1학년 도형에 대한 거가 어쨌든 필요하다. 모르면은 이해하기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면서 쭉 다시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원과 관련된 거뭐 배웠었냐면, 첫 번째, 활골 기억나니? 하나도 이해 안 해요. 접선은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성분이지 뭐. 자,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접할 때 만나는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그러죠. 이건 내 1학년 때 내신 외심할 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선분 또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그러고, 2점 이상에서 9점에서 만날 때를 8선이라고 불렀어요. 8선에 한 뚫을락 뚫었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원을 뚫고 지나간 선분 줄여서 8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걸알 것이고, 그때 8선 중에서 원 내부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현이라고 불렀었죠. 아니? 자, 그 다음에 저 현으로 인해서 원의 둘레가 작은 짧은 쪽과 긴 쪽, 원의 둘레가 두 군데로 쪼개졌죠. 그렇게 쪼개진 것 중에 보통은 짧은 쪽, 물론 긴 쪽도 부르지만, 보통 문제 풀이 할 때는 짧은 쪽에 해당하는 이 부채꼴에, 아, 부채꼴이래. 원의 둘레 일부분을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호의길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내가 소리 나네. 자, 그러면 활꼴은 뭐였냐면, 현과 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그 양궁선수들 활 모양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이거를 활골이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죠, 이거는. 자,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도 있었죠. 1학년 때 공부한 건 부채꼴, 원과 부채꼴이라고 해서 부채꼴을 주로 우리가 다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문제 풀 때 부채꼴 널리 구하는 공식 뭐야? 라고 했더니 잘 대답을 못했잖아. 그때 한 거란 말이야. 그때 했었던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했으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꼴이 있었을 때 중심각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 녀석과 똑같은 중심각을 받는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부채꼴과 두 번째 부채꼴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죠? 호의 길이가 똑같았죠. 그치? 그 다음에 모두 똑같았어요. 현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지. 맞니?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말로 하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근데 현은 정비례해 안 해? 안 하다라는 거, 안 한다라는 게 있었어. 물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하고 정비례했었지. 자, 그것까지 거의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중3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과 직선이기 때문에 현하고 접선에 관련된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자, 요거랑 관련된 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 거야. 자, 뭐가 있냐면, 공식화되어 있는 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어요. 쉬워. 잘 봐라. 뭐가 있냐면, 책에 말로 주저리주저리 써있는데 그림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잘 봐. 원이 있어. 요단은 근데 할만해. 되게 쉬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때로는. 도형이 좀 자신 없어 했던 사람들도 요단어는 그래도 좀 자신있게 풀더라고, 보니까. 자, 현이 뭔지 내가 설명해줬죠? 현은 원래는 활선에 내가 일부분이라고 그림을 그려줬지만, 정확하게 현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요 점이 원 위의 점 중에 하나지. 얘도 원 위의 점 중에 하나지.
원 위에 점을 자대고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원래는 한이야. 근데 내가 그냥 할수단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했을 뿐이라고. 자, 그럼 봐라. 원 위에 점을 두 개를 딱 골랐어요. 자대고 연결했어요. 그럼 얘가 뭐야? 편이지. 근데 현의 수직이 묶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말을 잘 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넣었어. 수선이 뭔지는 압니다. 우리 수직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빨간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도형 문제에서 원 그림이 있으면 니네들 보조선 중에 제일 많이 그렸던 보조선이 뭔지 기억나요? 반지름 보조선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황색으로 반지름 보조선을 하나 긋고 두 개라고 그어보고 자, 그럼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등변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랬을 때 이 보조선을 그렸을 때 자연스럽게 1번 직각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아니? 그럼 두 개가 합동이다. 무슨 합동일까요? 자, 1번, 2번 직각삼각형이 주황색 그린 게 빗변이죠, 빗변. 그 다음에 빨간색의 길이가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죠. 무슨 합동이야? 합동 조건 다 까먹었냐? 뭐 있어? 아, 하지 말고, 이것들아. 큰일 났네. 둘 중에 뭐예요? 얘는 어디 썼어? RHS가 무슨 뜻인지 아니? R이 뭔지 아냐고, 내 말은. 직각, 그래. H는 빗변이었어요. 라이트 앵글, 영어 알잖아. 니네 영어 천재잖아.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빗변이 영어단 건 뭐야? 찾아봐. 나도 몰라. S는 뭐야? 변, 사이드라고 그러죠. A는 앵글. 이건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서 별봐 직각이고 영어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별봐 직각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S는 뭐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았냐면 빗변도 변이죠. S도 변이죠. 그럼 외울 때 이렇게 외웠다고.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라고 해야 돼. 오케이?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같아야 되고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 같으면 RHS합동이라고 불렀어. 얘는 라이트 앵글도 각이고 앵글도 각이잖아. 맞지? 그럼 RHS는 어떻게 썼어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같은 건 기본 옵션이고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이 같으면 RHA합동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뭡니까? 빗변 같고 수직 뭐가 같아? 나머지 변 빨간색이 같지. 그러니까 RHS 합동이야. 근데 RHA도 돼요. 왜 되는지 알겠니? 내가 아까 이거 이등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각하고 요각 이등변이니까 밑각 똑같죠. 그러면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이 같으니까 RHA도 돼. 어쨌든 뭐가 중요해? 합동인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면 폭에서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냐면 이렇게 파란색과 이렇게 파란색이 대응변이겠죠. 그럼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럼 정리하자. 뭐를 그었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었네. 그때 현이 어떻게 됐어? 반으로 쪼개졌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러지. 결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한다가 공식이에요. 알겠나? 자, 그럼 적용하는 거 바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B단계. 그 B단계 다 붙다니는 거야, 이거. 자, 뭐 할 거냐면 272번 일단 해볼게요.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AB가 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때 수직 기호 보이지? 수직이 딱 그어져 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수직 이등분한다. 반으로 쪼갠다고. 그래서 수직 기호가 딱 보이는 순간 니네 눈에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이거 보이 길이 똑같네. 이렇게 체크 바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친절하게 반지름이 15cm인 것도 알려줬어. 그리고 AH가 9cm인 것도 알려줬어. 여기도 9cm입니다. 똑같이. 알겠니? 자, 그랬을 때 OHB의 둘레 길이를 계산하라. 자, 요 녀석의 둘레 길이 물어봤죠? 그럼 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증명해줬더니 직각삼각형 만들었지? 그러면
실전적인 간판인가요? 일단 합동이 나오긴 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적인 방법은 2학년 때 피타 공부했죠. 아까 내가 중학교 1, 2학년 도형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특히나 원생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피타고라스 공식 써가지고 문제 풀다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원의 성질과 피타를 접목시켜서 풀어야 될 때가 되게 많다. 피타는 알죠, 여러분 공식? 알지? 안 쓴다? 자, 공부하라. 이거 구할 수 있니? 있지. 자, 얘를 x라고 하면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죠? 맞아요? 그럼 x를 제곱으로 계산하면 144가 나와. 맞냐? 망살했는데. 맞지? 어, 맞아. 그럼 제곱해서 144 되는 사이 무슨 모양이야? 제곱근이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x의 제곱은 144니까 x는 144의 제곱근이라서 이것도 1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원래 계산할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x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지워야 된다. 자, 이렇게 피타 써서 푸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얘들아. 자, 그래서 x가 10이니까 3개를 더한 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36이니? 그러니까 답은 일단 36cm. 자, 이렇게 써,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공부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의 조합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불렀었지? 자, 중학교도 계속 나온다고. 기억나는 거 있어? 제일 많이 나온 거. 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외우면 좋은 게 5. 따가워서 좀 적어놔. 이거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5, 12. 이거 문제에다가 그냥 적어놔. 자, 이런 게 주로 많이 썼어요. 중학교 2학년 피타 할 때 많이 썼던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됐어. 왜? 9. 모르는 거 15. 9, 12, 15 이제 딱 있죠? 그러니까 x가 10이라는 걸 바로 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 좀 4개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자, 275번 해드릴게요. 6cm를 갖다 써야지. 지금 똑같은 거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은 것 같죠? 그럼 현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대로 쪼개. 그럼 여기도 위인 거야. 자신있게 딱 쓰라고. 근데 물어본 건 선군, 자, 현 AB의 길이를 물어봤다. 그럼 여기도 표시하네,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 모르니까 미지수를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성질은 여기에서도 현에다가 수선을 그었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랑 이렇게랑 길이가 똑같은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그냥 X라고 한번 나보려고 해. 길이 같은 건 방금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뭐를 알아내면 될까? 자, 똑같아요. 애처럼 얘도 피타를 써야 돼. 피타고라스 공식은요,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중에서 두 개는 주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는 미지수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피타 공부할 때는, 피타 적용할 때는 세 변 중에 두 변은 알아야지 쓸 수 있어. 그럼 일로 와보자. x 구하고 싶다? 얘처럼 피타 쓰고 싶다? 그럼 똑같아. 증명할 때도 중요했었고 반지름 보조선 걷지. 문제 풀 때도 똑같아. 반지름 보조선 탁 긋는 거야. 원문제는 아주 높은 확률로 반지름 보조선이다. 대부분 많이 몰라요. 그럼 이걸 그으면 뭐가 좋아?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야지. 피타 쓰고 싶어지지. 근데 피타는 뭐라고 했어요?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 하나밖에 모르죠. 그럼 빨간색 구할 수 있나?
있어. 있어. 왜? 이거 원래 반지름이지.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 아니니? 그럼 여기도 피타 되겠네? 맞니? 왜? 직각삼각형인데 변두 개가 되잖아. 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를 피타를 써가지고 찾을 거야. 자, x라고, 자, 여기 그냥, 별표라고 합시다. 별표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자, 16이고 36이니까 5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별표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2. 자, 루트 전이 돼요. 근데 일단 안 할게. 얘도 반지름이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변의 길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워버렸어. 그럼 얘도 똑같이 반지름이니까 루트 52인 거 계산했죠?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x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이쪽 직각삼각형 보세요. 피타 쓰면 어떻게 돼요? 별표의 제곱. 요거지? 별표의 제곱이 누구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 두 면의 제곱이었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왜 정리 안 했는지 알겠지? 어차피 제곱할 거라. 루트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었어. 자, 됐어요? 계산하면 얼마냐? 52 빼기 4니까 48. 그럼 x는 자, 16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자, 근데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지워야 되겠죠. A인데. 어디 계산 잘못했지?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봐. EX 돼요. 어디요? 반이 아니었구나. 전체가 6이었네. 에이, 미안해 얘들아. 자, 다시 하자. 자, 그럼 30이었죠? 아, 계속 괜히 했나? 미안해. 자, 그럼 별표 그냥 계산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알겠니? 이거 피타고라스에서요. 어디 봐봐. 3, 4, 5, 보이죠?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아, 이런. 벌집했네. 자, 피타고라스 쓰니까 계산 그냥 안 할게. 바로 보네. 미안해. 그럼 여기도 5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맞니? 자, 그럼 x 다시 찾자. 시작을 잘 바꿨네. 자, 그럼 다시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5의 제곱이 자,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은 25 빼기 4니까 2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폴리마 루트 21이 된다. 근데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안 쓴다. 자,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현의 길이였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2x 찾는 거니까. 그래서 2루트 21이다가 답이야. 자, 진짜 답이야. 딱한 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걸또 얘기하겠습니다. 좀 보세요. 자, 지금 말한 게 결국에는 원의 중심에서 선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반으로 쪼갠다라는 게 결론이었지.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게 반대적인 얘기가 하나 나와. 자, 뭐냐면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라. 자, 그림이 똑같은데 과정이 좀 달라. 근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현이 있어요. 아까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다고 했지. 그럼 출발점이 내가 분필을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딱 그었어. 출발을 원의 중심에서 그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현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려. 근데 봐봐라, 이렇게 그었다.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현에서 그었죠? 순서가 반대인 거 알겠니? 현에서부터 그었을 때 내가 지금 그은 게 얘가 만약에 여기가 중점이면 여기가 중점이면 여기다가 자대곱을 대. 원의 중심이라고 딱 연결하면 여기가 무조건 수직이 된다라는 또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대. 근데 그림은 얘랑 똑같거든? 근데 순서만 다른 거야. 얘는 원의 중심에서 그었지. 얘는 현의 중점에서 원의 중심에 그었지. 순서만 다른데 결론은 같은 그림이 만들어져. 자, 근데 직관적인 이해를 하자. 잘 봐라. 내가 지금 그은 게, 자, 색깔 구분을 이제 해드릴게요. 원의 중심에서, 자, 원의 중심이 아니라 현의 중심에서 자대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그은 노란색은 뭐라고 불러야 돼?
수직이니? 모른다 이 팀. 현면 반으로 쪼갰죠. 그럼 이런 건 뭐라고 부르죠? 어떤 선분이 있는데 반으로 쪼개는 걸 딱 그었어. 그런 걸 무슨 선이라고 불러? 이등분선이지. 이등분선. 응? 이등분선인데, 자 얘가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 잘 봐라. 예측은 똑같아요. 여러분 증명을 선생님이 항상 해드리자면 핵심은 뭐였어? 두 가지 얘기하지 않니? 반지름 곳에서 그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피타를 쓰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이끌어냈지. 물론 증명 과정에서 피타를 쓰진 않았어. 하지만 직각삼각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을 때 피타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썼잖아. 이게 두 번이나 썼잖아. 그치? 그럼 얘도 과정은 똑같아. 반지름 곳에서는 똑같이 그었어요. 현재는 둘이 직각삼각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도 두 개가 합동이다. 왜 합동일까? 합동 조건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RHS, RHA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대학 1학년 시절로 들어가야죠. 세 가지 뭐가 있죠? SSS, SAS, ASA 세 가지가 있지. 그 중에 뭐 써야 될까요? 변 하나 같고요. 변 두 개 같고요. 세 번째 변은 공통으로 붙어있죠. 세 변이 같죠. 그러니까 SSS 합동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자, 합동이 맞아. 그럼 결론이 뭐냐면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적으면 포기진다는 거야. 또 적으면. 자, 그럼 적으면 포기진다는 얘기는 대응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요각하고 요각이 포기지는 거지. 근데 여기가 전체가 180도잖아. 따라서 각도가 90도씩 딱 나눠먹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그건 이등분선이 무슨 이등분선이 됐어? 수직 이등분선이 됐어. 아까는 그러니까 그림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이 구하면 수직 이등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현의 중심, 다시 말하면 현 입장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더니 어디를 지나갔어? 원의 중심을 딱 지나가게끔 만들어졌지. 그래서 얘랑 얘랑 위치만 다르지 완전 같은 개념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 구하면 반으로 쪼개. 깜짝이야. 왜 저래 쟤는? 현의 중심에서 수직 이등분선 구하면 어디 지나가? 원의 중심 지나가.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또 뒤로 넘겨보자. 문제 풀자. 자, 다음 페이지. 자, 278 보세요. 자, 얘는 원이 그려져 있다 말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원의 일부분이다 라고 써있죠? 잘 보시면. 근데 활꼴이야. 자, 요 부분 마치 요 부분만 그려줘. 여기만. 자, 그럼 저거 보면서 한번 해봐. 자, 여기가 8cm인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PB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뭐를 찾아야 될까요? 색칠한 부분. 그럼 8을 높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밑변이지. 자, 근데 내가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 원의 일부분이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 입장에서 봤을 때 색칠한 부분의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불러도 돼요? 현의 길이죠. 그럼 결국은 현의 길이 찾아야 돼. 자, 원을 그려준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하고 비교해보자 했죠? 이 그림에 있고 이 그림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이건 없다고 내가 점선 그려줬잖아. 이거. 없는 게 또 뭐가 있어? 원의 중심도 없지. 찍어봐. 대충 한 여기쯤이라 그려보자. 그 다음에 반지름 곳에서는 없지. 자, 그어. 근데 이 문제도 핵심은 반지름 곳에서는 없지. 자, 이렇게 그었어.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방금 공부한 논리가 뭐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어버리면 어디 지나간대? 원의 중심 지나간다고. 자, 따라서 현의 자, 여기가 지금 이미 중점 찍혀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을 딱 정확하게 어디 지나가? 원의 중심 지나. 방금 설명해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어.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조건을 하나 안 쓴 거 같은데. 아, 반지름이 13이라고 써있네. 그치? 자, 그럼 빨간색이 13이죠? 그쵸? 저기 책에 써있잖아. 요거 내가 못 봤다. 자, 그럼 노란색 찾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13이면, 어디도 13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도 13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파란색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5cm 나오죠. 맞지? 13에서 8 빼면 되잖아. 그럼 노란색 찾죠? 계산할 수 있나요? 피타 돌리면 되죠, 원래는? 왜? 직각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 R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뭐로 갖고 계산한다? 원래는 피타로 계산하는데, 이 녀석도 피타고라스의 수야. 내가 아까 외우면 좋다고 한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서 52, 13 있었어요. 잘 보세요. 5하고 13 있죠? 5하고 13 있죠?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친 게 10이야. 요만큼이 10이야. 이거 외워놔야 돼, 사실.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길이가 두 개가 같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요만큼도 12가 되겠지. 자, 따라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4죠? 높이가 8이고 나누기 하면 되겠네. 자, 96이니? 센치가 있나? 자, 센치 있죠? 제곱 센치입니다. 자, 할만하지. 접근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반지를 보여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 다음 것도 하나 합시다. 자, 방금 적용한 것과 같은 거다. 내가 지금 무슨 원리 써먹었어요? 판에서 수직이든 분석거리면 어느 중심 지나간다고 말씀드린 거잖아. 맞죠?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그냥 어려운 거 한번 해보죠. 그냥 어려운 거 니네가 한번 도전해보고 281 하자. 281. 자, 얘는 어떻게 적었냐면요, 방금 푼 거랑 조금 연결이 되네. 어떻게 돼 있어? 자,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 딱 찍혀 있어. 접었지, 종이. 근데 어떻게 접었냐면 얘를 이렇게 접었더니 그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딱 걸친 거야. 딱 정확하게.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됐더니 18cm가 접는 부분이 18cm가 됐어요. 자, 그럼 원 입장에서 봤을 때 18cm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니? 자,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얘들아. 얘를 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접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만 분석하면 되는데, 일단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현 양끝에다가 또 반지름 모서 놓고 다 반지름 모서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현의 수직 이동분선을 구하면 어디 지나가? 원의 중심 지나가. 물론 처음에 공부했었던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그어도 당연히 수직 이동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얘들아, 잘 봐라.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이렇게 접은 구조가 뭐가 성립하냐면, 여러분, 우리 2차 함수 공부할 때 대칭성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얘를 다시 피면은, 원래 원이 있었던 이 점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물감이 묻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다시 펼쳐버리면 물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편에 이렇게 묻겠죠. 대칭성 생각하면 편해.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랑 이렇게가 똑같겠지. 대칭성.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됐니? 요거 분석하는 거, 요거. 자, 근데 노란색 땡땡 표시한 거 두 개 더한 게 하필이면 뭐가 됩니까? 이거 반지름이죠. 그래서라. 자, 그래서 반지름 계산하자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R이라고 놓고. 노란색 땡땡 찍은 건 여기까지가 전체가 반지름이니까 땡땡 하나 찍은 건 절반이라고 해도 되겠죠? 2분의 R. 그리고 별표 찍은 거는 얼마겠어요? 현의 길이가 18이니까 얘는 정확하게 18의 절반이 2cm가 돼야 되겠지? 됐니? 이 사람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조금 이렇게 좀 하지? 너무 덥지 않을까? 지금 교실 덥거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피타 쓸 수 있어. 자, 똑같아.
뒷편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면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피타 많이 나온다 얘들아. 알겠지? 피타 까먹은 사람은 계산해서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하면은요, R제곱이 108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반지름이, 자, 이것도 제곱근이죠? 근데 양의 제곱근만 써야겠지? 왜 그러냐면, 변의 길이니까 양수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지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순서가 어떻다? 반지름 모드에서 일단 그리시고, 이렇게 접은 반땡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반지름의 정확하게 절반만의 길이를 갖는다. 뭐가? 원에서? 현의 근, 수선. 또는, 현의 중심에서, 원의 중, 현의 중심에서 근, 수직 이등분선. 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원의 중심에서 수선 근나, 현의 중심에서 수직 이등분선 근나, 똑같이 원의 중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접근해서 핵심은, 요거 두 개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정의 접었다 폈다 하는 데칼코마니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개념 페이지는 앞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걸 이용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봐라. 자, 이번에 얘기할 건, 자, 현의 길이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건데요. 자, 얘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얘도 말로 주절이 써있는데 그림으로만 설명해 줄게요. 잘 봐라. 방금 얘기한 이론이 결국엔 그림이 똑같았지. 뭐만 달랐어? 서술하고 있는 수수만 달랐지. 원의 중심에서 그을래? 현의 중심에서 그을래? 두 가지 차이였잖아. 요거 두, 요렇게 차이였잖아. 근데 결국엔 같은 뜻이었지. 얘도 똑같아. 잘 봐. 자, 원이 있어요. 현이 있는데요. 두 녀석이 현이 있는데요. 길이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주황색으로서 길이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길이가 똑같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얘들아. 수선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수선이 뭐죠?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수선이 뭐야? 여기 여자라도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수선의 정확한 뜻은? 그럼 언제 공부했냐? 중1 때 했어. 언제 했지? 기본 대학 때 했구나? 어. 수선은 여러분, 책에 나온 그림이야. 이렇게 나와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잖아, 자꾸. 근데 그게 아니라, 수선은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점이지. 얘는 선분 아니면 직선이겠다. 얘는 정확하게 점과 선분. 이런 개념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또는 직선 사이에 정확하게 거리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수선을 그래서 그림만, 물론 그림도 중요하지. 근데 거리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정확하게 무슨 거리라고 그러냐면 최단 거리라고 불러요. 가장 짧은 거리. 자, 무슨 의미? 거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주원표령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 됐냐? 그럼 잘 봐라. 야, 그럼 이런 얘기는 얘네 아까 그림 그리다 보니까 수선을 많이 그렸지? 그게 다 거리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누구와 누구의 거리? 점과 선분 또는 직선 사이의 거리. 오케이? 주원표 1학년 그림. 그럼 잘 봐. 점이다? 선분이 있다? 수선을 볼게. 수선을 볼게. 그럼 아까 공부한 건 수선 그으면 반땡한다는 거잖아. 맞니? 근데 그걸 쓸 거야, 이제. 잘 들어라. 수선을 그었으면 이거랑 이거랑 무슨 의미인 거야? 원의 중심과 선분. 원의 중심과 선분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증명한다. 반지름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그려볼게. 반지름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그려볼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 반지름 모드에서 다 그렸지? 문제 풀 때 핵심 반지름 모드에서 많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1번, 2번 직각삼각형 만들어진 거 이해됐니? 느낌상 또 뭐 같아? 합동 같지? 왜일까? 왜 합동일까? 합동 조건 아무거나 적용해봐. 뭔데? 첫 번째, 빨간색은 빗변이고 반지름이니까 길이 똑같죠? 들어라. 두 번째,
애초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야? 편의 길이가 같다고 돼 있었잖아. 근데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모으면 편의 길이가 어떠죠? 편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얘도 똑같이 땡땡이겠네. 그럼 주황색 땡땡한 거 길이 어떻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직각 표시까지 돼 있으니까 R, H, S 합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R, H, S 합동이야. 그럼 합동이면 배용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죠? 내가 아까 수선이라고 표시한 게 의미가 보여준다? 파란색하고 파란색이 대응면이겠지? 포개질 때 맞나요? 그러면 파란색은 뭘로 바뀌어? 수선이었는데 같아졌지. 수선이었는데 같아졌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합동이기 때문에 수선의 길이가 같아. 근데 이 수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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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과 현까지의 거리. 그럼 말로 하자, 뭐가 같은 거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다. 이게 거리. 조건 다시 보세요. 결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수선은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지? 지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면 힘들어, 나중에 보면. 자, 두 번째는 또 반대야. 제가 그림이 비슷한데. 야, 방금은 조건이 현의 길이가 같을 때가 전제 조건이었죠. 결론이 뭐였어요? 수선이 같다, 거리가 같다가 결론이었지. 그럼 이번엔 거꾸로 나와 있어. 어떤 현이 있는데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아직 몰라. 근데 이번엔 조건이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다시 말하면 수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 애초에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얘도 증명해보자. 저거랑 똑같아. 반지름 보조선, 반지름 보조선 그렸어요. 그럼 또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어져요? 두 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합동이 된다. 왜 합동일까? 직각삼각형이죠. 빨간색 빗변의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죠. 자, 그래서 얘도 RHS 합동이.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잘 봐라.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하자. 내가 그은 파란색은 수선이지. 다시 말하면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니네가 알고 있던 앞에서의 정보는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아지는 건 맞지. 반대가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합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누구랑 대응변인데? 얘랑 대응변이 되죠. 따라서 다를 줄 알았던 요 녀석의 길이랑 요 녀석의 길이가 똑같아져. 그러면 아까부터 얘랑 얘랑 똑같았잖아. 그럼 얘도 노란색이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도 노란색이지? 그러면 다 별표네? 그럼 결론이 뭐예요? 현의 길이가 다른 줄 알았더니 어때? 같아진 거야. 정리하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현의 길이가 같다. 이게 결론. 요새는 허리 이렇게 좀 피고 팔꿈치 내리고 아피고 그럼 더 주려고. 알겠죠? 그럼 서술 순서가 다르죠? 아까는 전제 조건이 뭐야? 현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 얘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현의 길이 같아. 앞뒤 순서만 바뀌었지? 그럼 새로운 공식이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근데 뭐만 달라요? 전제 조건만 다른 거야. 결과는 똑같단 말이야. 알겠지? 자, 증명해 드렸어요. 그럼 적용해보자. 저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자, 넘겨보세요. 문제 쪽으로. 자, 286 보세요. 자, 285를 하자. 자,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 그린 그림 표시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 문제 풀다 가끔 놓치는 건데 그림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한번 쭉 보자. 알았지? 빨리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만 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반지름이 5죠? 자, 그 다음에 왼 현의 길이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수선이 되어 있고 여기가 3cm.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와있지. A, B랑 C, D랑 같다. 얘랑 같대. 자, 방금 공부한 거 보였어?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 자, 일로 와봐. 수선이 거리라고 계속 얘기했다. 거리, 거리, 거리. 그러면 이 3cm는 원과 빨간색 현 사이의 거리지. 근데 그 거리가 누구도 같은 거야? 얘랑도 같은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얘도 3cm. 적용할 수 있겠어요? 길이가 같으면은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똑같다. 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다 나왔어요. 직각삼각형도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는데 피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3 머시기 5.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었던 피타고라스. 따라서 4가 안 나와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면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 얘도 똑같이 4가 되겠죠? 계속 나오지. 자, 밑변이 얼마? 8. 높이는 3. 48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 돼요. 12가 나오죠? 그래서 4번입니다. 얘들아, 언제까지 잘 거니? 졸리면 잠깐 서 있어. 잘 봐. 자, 4번이지? 자, 표시 잘 해놓고 넘깁시다, 또. 자, 푸는 건 289를 해줄 거고, 288은 그림을 한번 판단해볼까? 자, 이건 틀기만 해놓으세요. 푸는 건 289 해줄게. 자, 조건을 보자. 원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에서 보니까, M5하고 N5가 같다라는 거 보여요? 수선이 그려져 있는데, 수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교시, 보이지? 자, 무슨 의미야? 자, 이번, 얘는 이겁니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아. 그럼 반드시 뭐가 같아? 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면 누구누구 같은 거야? 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결론이야. 자, 이해됐어요? 따라서, 내부에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되거든요. 됐니? 이등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일단 이것만큼 생각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289번을 바로 해볼게요. 자, 이것만 표시하고 넘어가. 푸는 건 집에서 한번 해봐. 자, 얘는 풉니다. 삼각형이 마찬가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근데 위에 거랑 비교해보니까 얘는 수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수선의 길이가 다 똑같아. 어잉?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길이가 똑같으면, 다시 말하면 거리가 똑같으면 현의 길이가 무조건 어떻다? 같다 그랬죠? 원 입장에서 이거 현이지? 현이지? 얘도 현이지? 다 같은 거야. 그리고 이번엔 정삼각형. 자, 문제에 그려져 있는 조건을 보고 도형을 해석했어요. 자, 그럼 풀 수 있습니다.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니까, 자, 한번 잘 들어라. 얘 B 플러스겠냐? 자, 여기가 2cm죠? 잘 봐, 여러분. 이 과정은 당연히 3학년 1학기 다음 과정이에요. 내가 아까 어필한 건 3학년 도형을 가면 2학년 1학년 도형 중요하다 했는데, 1, 2학년 내용뿐만 아니라 3학년 내용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cm지. 일단 이건 알 수 있지. 수선 거스니까 현 반대가잖아. 그럼 여기도 2.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럼 일단 변의 길이가 다 4가 되겠네. 문제는 넓이 계산이야, 그래서. 넓이 어떻게 계산할래? 나 이거 언제 했는지 기억나니? 제곱근 할 때 잠깐 기억 떠올려보자. 제곱근 곱셈 나눗셈 할 때 이런 거 공부했죠? 정삼각형이에요. 자, 정삼각형이에요. 수선 구하면 얘가 당연히 높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a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높이 어떻게 계산해요? 기억 떠올려봐. 여기 60도지. 수직이 등분선이잖아. 그럼 여기 30도지.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했던 거 기억나냐, 혹시?
까먹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얘 대 얘 대 얘 길이 얼마인지 기억나요? 다 까먹었지? 1대 1대 루트 2였어. 제곱근 할 때 했었어. 까먹은 사람은 그려놔 이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A라고 적혀있죠? 왜 2대 1대 루트 3인지 설명해 드릴게. 잘 보세요.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A의 절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A야.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잖아. 왜? A랑 2분의 A를 알죠? 그럼 요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루트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왜? 자, 이거 이해하는 거잖아. 그냥 말로 한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지. 맞니? 근데 얘의 제곱을 알고 싶어. 2형에서 머릿속에 상상해. 얘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되죠. 맞냐? 근데 길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자, 설명 한번 해줄게. 절대로 계산했던 거야. 자, 봐라.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이거죠? 이거죠? 높이를 알고 싶다고 얘들아. 그럼 a의 제곱에서 2분의 a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얘의 제곱이 긴 변의 제곱에서 짧은 변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긴 변의 제곱에서 짧은 변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너네들 피타고라스 때 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h를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데? 뿔마 루트죠 원래. 근데 변의 길이는 양수밖에 안 되니까 양수만 쓴 거라고. 자,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돼. 니네 해줬어 한번. 좀 됐어요. 근데 거의 1월 초에 했어요. 자, 그럼 계산해봐. 4분의 3 a제곱 되죠. 루트 4분의 3 a제곱 되죠. 루트 정리해봐. 루트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2의 제곱하고 a의 제곱 튀어나올 수 있지. 자, 따라서 공식 아닌 공식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2 튀어나왔어. a도 튀어나왔어. 루트 3은 못 튀어나왔어.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었어요. 제곱근 할 때 한번 했어요. 자, 왜 주는지 알겠어요? 높이 공식 나왔어.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2가 아니라 a죠. 자, 따라서 외워놔 그냥.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다 씁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a라고 방금 써줬지? 까먹은 사람 다 써놔라 이거. 자, 따라서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제곱근 단어 할 때는 얘는 외우라고 했어. 얘는 나중에 내신 내기 때 외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중3 때 이걸 두 개를 그냥 외워서 풀었어. 니네는 이렇게는 안 나와. 근데 시험 볼 때는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공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문제는 애들이 왜 틀릴까? B 플러스인 게 이유가 있겠죠. 정삼각형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찾아내도 문제인 게 한 변의 길이가 4인 걸 이용해서 넓이 찾으려고 하니까 막힐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아두란 말이야. 자, 그러면 4 루트 3 나오죠? 넓이가 대입하면 A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16이니까 4 날라가잖아. 그래서 4 루트 3 cm가 답이야.